2018 고2 모의고사 11월 우리 28번 업보 문제 들어가자. 자, 이 단락 같은 경우는 시험 문제 내기 괜찮은 것 같아. 실제적으로 선생님이 막 파란색으로 표시를 많이 해놨지. 얘기는 무슨 얘기지? 우리 순서 문제, 그 다음에 이제 문장 넣기 문제, 이런 것들로 충분히 나올 수가 있고, 그리고 핵심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 선생님이 이렇게 형광펜을 쳤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빈칸 문제 나올 수 있는 거지. 그리고 또 빈칸이 나온다고 하는 거는 어휘 문제도 나올 수 있잖아. 그렇지? 그래서 아주 다양하게 나올 수 있는 지문이니까, 또 그리고 이거 조금 잘 봐야 돼. 이거 잘못 보면 이게 다른 데로 흘러가 버릴 수 있어. 이 내용이 약간 내용이 헷갈릴 수 있게 적어놓은 부분이 있어. 그거는 진행하면서 너희들하고 얘기를 하도록 할게. 자, 들어가 보자. Application, 적용 또는 응용이지, 응용. 그래서 Buddhist style, mindfulness. Mindfulness 하면 이게 마음 챙김이야, 마음 챙김. 우리가 마음을 챙기는 거, 마음을 챙기기,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해놓자. 자, 그 불교 스타일의 마음을 챙기는 그러한 방식의 적용은 어디로의 적용이지? 바로 서구 심리학으로의 그 적용은, 그러니까 불교 스타일에 있어서 마음을 챙기는 방식을 서구 심리학의 분야에다가 적용을 한 거야. 그런 것들은 primarily, 원래 primarily 하면 주로 이런 뜻으로 뜨는데, 여기서는 또 원래 이런 뜻으로 쓰는 게 더 적합하다. 원래 왔습니다. 그 존 카바트진의 연구로부터. 어디에 있는? University of Massachusetts Medical Center. 자, Massachusetts 대학의 의료센터에 있는 존 카바트진의 연구로부터 오게 되었다. 이거로부터 이제 시작되었다 이 뜻이겠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러한 그 불교의 마음 챙기기를 그 심리학에다가 적용을 한 거야. 자, 그래서 그는, 자, 왜 이 사람이 나왔으니까 이게 문장 넣기 순서 단서가 되지? 그는 처음에 떠맡았습니다. 어려운 일을, 어려운 과업을. 어떤 과업이냐? 동격이다. Treating chronic pain patient. 그러니까 chronic, 만성적인 어떤 고통 환자들. 그러니까 만성적으로 고통을 느끼는 그러한 환자들을 치료하는 어려운 업무를 떠맡았습니다. 그런데 아직 안 끝났어. 이게 관계사야, 관계사. 이 만성적인 고통 환자들 밑에 들러붙는 관계사지. 그런데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had not responded well. 잘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 전통적인 고통관리요법에는 잘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잘 반응하지 않았으니까 이 사람들을 이제 치료하려고 다시 떠맡았겠지. 그러니까 이러한 기존의 전통적인 고통관리요법에 잘 반응하지 않았던 이런 그 만성적인 고통 환자들을 치료하는 그런 어려운 임무를 떠맡은 거야. 이 사람이.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어법적으로는 자 이렇게 잘 반응하지 않았다. 그 이전에 반응하지 않았으니까 당연히 had PP 과거완료가 왔겠지. 일단 뭐 이 지문 어법으로 나왔기 때문에 또다시 어법으로 안 나온다고 생각하고 어법보다는 저 내용에 조금 집중해서 선생님이 진행을 하도록 할게. 자, 그러면서 이제 사실 이게 문장 넣기나 순서로 이제 나올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거 조심해야 돼. 무슨 얘기냐면 in many ways, 많은 방식에 있어서 그러한 치료법은 seems completely paradoxical, 완전히 역설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한 치료법이 역설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너희가 이게 헷갈리면 안 돼. 이 사람이 조금 이거를 좀 오해할 수 있게 적었어. 그러한 치료법 이렇게 되면 보통 앞에 거를 가리키거든. 보통 앞에를. 앞에를 가리키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전통적인 고통관리요법 이렇게 볼 수 있단 말이야. 이거를 예로 받아버리면 내용이 완전 산으로 가게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절대 그렇게 가면 안 돼. 얘가 말하는 그러한 치료법은 바로 이 사람 존 카바트진이 채택했던 그 불교 스타일의 마음 챙기기 적용인 거야. 자기가 이렇게 불교 스타일의 마음 챙기기를 적용한 그러한 치료법인 거야. 알겠지? 이걸 예를 받는다고 봐야 돼. 자, 그래야지 말이 된다. 자, 그러면 그러한 치료법이 완전히 역설적인 것처럼 보인대. 해놓고 이렇게 대시가 들어갔다는 것은 그거에 대한 설명이지. 왜 역설적이냐? 당신은 가르칩니다. 사람들이 뭐 하도록? 그 고통을 다루도록. 자, 뭐함에 의해서? Helping them. 도와줌에 의해 그들이 become more aware of it. 그것을 더 잘 인식하도록 도와줌에 의해 그 고통을 다루도록 가르친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게 역설적이지. 야,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봐야지. 전통적인 고통관리요법은 뭐냐 하면 왜 진통제 이러면서 어떻게 되지? 고통을 잊어버리게 해야지 인위적으로. 그런데 이게 아니라
이 마음 챙기기 요법이라는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고통을 다루도록 하는 거야. 근데 어떻게 다루냐면 그걸 더 인식하도록 고통에 더 집중해라. 고통을 한번 느껴봐라. 이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역설적이지. 이거를 전통적인 페인 매니지먼트 테라피로 봐버리면 내용이 완전 산으로 가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런데 그러나 자, 그러니까 위에서 바로 앞문장에서 뭐라고 했어? 너무나 역설적인 얘기. 너무나 이제 말이 안 되는 것 같잖아. 야, 어떻게 고통을 더 인식하는데 어떻게 고통을 더 다루어? 더 고통을 느끼지? 이렇게 나오잖아. 그런데 이제 나오는 거야. 하지만 그 핵심은 이러한 치료법에 있어서 핵심은 is to ya입니다. 자, 도와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뭐 하도록? Let go of the constant tension. 그 끊임없는 긴장감을 놔버리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끊임없는 긴장감은 뭐와 동반하는 거지? 그들의 고통과의 싸움과 동반하는. 그러니까 고통과 계속 이제 싸우려고 하면 항상 동반되는 게 뭐야? 그 긴장감이잖아. 그런데 이 고통과 싸움이라는 것은 투쟁이라는 거야. 자, 해놓고 이거는 관계사야. 어떤 투쟁이냐? 실제적으로 그들의 고통에 대한 인식을 연장시키는. 실제적으로는 고통에 대한 인식을 연장시켜버린다는 거야. 고통하고 싸우는 게. 그러니까 그들의 고통에 대한 인식을 연장시키는 그 고통의 싸움과 동반하는 그러한 긴장감을 놔버리도록, 놔버리도록 도와준다는 거야. 자, 이게 무슨 말이냐? 고통하고 이제 싸우기 위해서 일부러 고통을 느끼지 않으려고 막 한다는 거지. 어떤 뭐 진통제를 맞는다든지 막 이런 식으로. 자,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됐어? 실제적으로는 그들이 고통에 대해 느끼는 인식을 더 연장시켰다는 거지. 그걸 연장시키게 됨으로써 어떻게 돼? 그 싸우는 과정 중에 계속해서 발생하는 그러한 긴장감, 그런 긴장감을 이 마음 챙기기 이 요법은 오히려 그러한 긴장감을 사라지게 하도록, 사라지도록 도와줬다는 거지. 사람들이 그런 긴장감을 놔버리도록 도와줬다는 거야. 어떻게 하면서 도와줬다는 건데? 그 고통에 대해서 인식하도록 하면서.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러면서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그걸 또 설명한다. 마음 챙기기 요법은 허락합니다. 이러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어떤 인식을 증가시키도록, 뭐에 대한 인식이냐? well-being, 행복에 대한 인식을 증가시키도록, 그리고 더 나은 삶의 질을 경험하도록 자, 어떻게 했다? 허락했다는 거야. 자, 그러니까 마음 챙기기 요법을 통해 가지고 이 고통과의 싸움과 수반하는 긴장감을 이제 놔버리게 되었대. 그걸 놔버리니까 어떻게 됐니?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행복감을 증가시키고 그리고 더 나은 삶의 질을 경험했다는 거야. 자, 이렇게 마음 챙기기 요법. 겉으로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역설적인데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는 거지. 자, 그러니까 이제 나오잖아. 아, 궁금하잖아. How so?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했는데? 고통을 인식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해? 이렇게 이제 질문 던지잖아.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러한 명상이, 여기서 그러한 명상이 뭘 가리키니? 바로 마음 챙기기지. 그 불교식에 그러한 명상은 근본을 두고 있기 때문이야. 어디에? 원리에. 원리 해놓고 이건 추상명사 동격이다. 어떤 원리냐? 해놓고 이 대절은 어디까지 가? 이거 끝까지 가는 거야. 그러면 이 대절 안에 if절이 들어오지. 이 if절은 어디까지 가는 거야? 이렇게 콤마까지 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한 명상이 그 원리에 기초되어져 있기 때문인데 그 원리는 뭐냐 하면 만약 우리가 try to ignore 그 불쾌한 생각 또는 감각을 무시하거나 억압하려고 애쓴다면 그때 우리는 결국 끝나게 된다는 거야. 뭐 하면서? 그 강도를 증가시키면서 그 고통 또는 불쾌한 생각의 강도를 증가시키면서 끝나게 된다는 그러한 원리에 기초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거지.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야? 자, 이제 좀 내용이 딱 와오지? 자, 우리가 그 불쾌한 생각이나 감각, 쉽게 얘기해서 아까 위에서 언급한 그 고통, 고통을 무시하려고 한대, 억압하려고 한대, 이게 뭐지? 전통적인 이제 고통치료법이야. 막 진통제를 쳐가지고 하는 거. 자,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결국은 그 고통의 강도를 증가시키게 된다는 거야. 그런데 오히려 이 마음 챙기기 요법은 어떻게 했어? 억압하는 게 아니야. 오히려 그 고통을 느끼래. 그러면 그 고통을 느끼라고 하다 보면 어떻게 된다는 거지? 결국은 그 고통에 대한 강도를 감소시킨다는 거겠지. 그렇게 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되니? 이 마음 챙기기 요법을 통해 가지고
그들의 행복감을 증가시키고 그리고 그들의 삶의 질을 더 나은 삶의 질을 경험하게 만든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글은 괜찮은 것 같아. 글은 아주 잘 썼어. 그런데 약간 헷갈리게 쓴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야. 이 부분에서 그런데 길을 놓쳐버리면 안 돼. 이 부분에서 이걸 갖다가 바로 앞에 나와 있는 Traditional Pain Management Therapy로 보는 순간 이 글은 완전 흔들리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래서 이 글은 뭐에 관한 글이었다? 불교 스타일의 마음 챙기기 요법이야. 그거를 서양의 심리학에 적용을 한 거지. 누가? 바로 이 사람, 뭐 존 캐벳진이라는 사람이 적용을 한 거지. 그런데 그러한 치료는 겉으로 보기에 바로 이 불교 스타일의 마음 챙기기는 아주 역설적으로 보인다는 거지. 왜? 사람들로 하여금 더 그것을 인식하라고 하니까 역설적으로 보인다는 거야. 지금 선생님이 얘기하는 부분들 다 어휘에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이다. 자, 그러나 하면서 이런 거 문장 넣기 괜찮지? 핵심은 이 마음 챙기기 요법. 그러니까 겉으로 역설적으로 보이는 이러한 마음 챙기기 요법의 핵심은 뭐냐 하면 사람들이 컨스턴트, 끊임없는 그 긴장감을 놔버리도록 도와준대. 놔버리도록. 그런데 이 긴장감은 어디서 오는 거야? 그 고통과의 싸움에서 동반하게 되는 그러한 긴장감을 놔버리게 한다는 거야.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긴장감을 놔버리게 하니까 마음 챙기기 요법은 어떻게 하니?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increase, 그렇지. 그들의 행복감을 증가시키게 된다는 거지. 그리고 더 나은 삶의 짐을 경험한다는 거지. 그지? 자, 그러고 보니까 이제 궁금하잖아.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 고통에 더 신경 쓰라고 했는데 어떻게 이런 행복감을 증가시키고 더 나은 삶의 짐을 경험해? 이렇게 질문을 딱 던지잖아. 그러니까 얘기가 나오지. 왜냐하면 그러한 요법은, 마음 챙기기 요법은 원리에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이야. 그 원리가 뭔데? 우리가 그 불쾌한 생각이나 감각을, 그렇지, ignore, 무시하거나 replace, 억압하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어떻게 한다는 거야? 우리는 그 강도, 불쾌한 생각과 그 감각의 강도를 증가시키면서 끝난다는 거야. 알겠지? 자, 이런 부분들 지금 어휘가 나오기가 다 어떤 부분이든 나올 수가 있어. 하지만 너희들은 생각을 해야 돼. 이걸 뭐에 관한 글이야? 바로 불교식의 마음 스타일, 그 마음 챙기기 방법이야. 근데 그 방법은 뭐에 초점을 뒀지? 고통을 인식해라. 근데 고통을 인식했더니 어떻게 됐어? 고통과 수반하는 그 끊임없는 긴장감을 놔버리게 함으로써 사람들의 행복을 느끼게 하고 그리고 더 나은 삶의 질을 경험하게 했다는 거지. 그 이유는 바로 이 원리 때문이라는 거야. 이렇게 정리되고 있는 글이라고 하겠다. 아, 글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 시험 문제 나오기가 참 좋아.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조금 아쉬운 부분은 바로 such treatment 이 부분을 잘못 오해를 할 수 있는 이런 글이기는 한데 뭐 이거는 뭐 충분히 우리가 뭐 내용 전체적인 맥락으로 파악한다면 절대 그런 오해에 빠져서는 안 되겠지. 자, 그래서 28번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